자, 11번 문제 갈게요. 11번. 자, 확대 좀 다시 하고. 가왕조에 대한 탐구 활동. 자, 역대 문헌을 유교 경전 역사서, 사상서, 문집의 내부로 분류하여 편집한 총서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학자들을 대거 동원하여 편찬. 1번, 다이오율령. 2번, 새로운 역법 수시료. 3번,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4번, 독서상품과. 5번, 홍루몽. 이게 나오는데요. 자, 11번 정답 5번이죠. 그리고, 자, 12번 갈게요.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 행렬 규모가 대단했다는 소문을 들었네. 자, 난 지난번보다 행렬 비용을 줄였다네. 부채가 쌓여가는 체면이 말이 아닐세. 솔직히 나도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네. 에도와 영지에 일정 기간 교대를 머물러 하니 영지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세. 자, 일본이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막부가 하나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동아시아, 한국, 판소리, 탈춤 등 서민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이건 니은은 맞아요. 일단은 기역이 들어간 거는 무조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3, 4, 5번이죠. 자, 일본, 서양의 과학과 문물을 연구하는 나나게 발전했다. 베트남, 민족 의식이 고양되면서 대월사기가 편찬했다. 라고 하는데요. 자, 12번의 정답 3번이에요. 12번의 3번. 자, 다시 선택지를 보면 니은과 디귿이죠? 예, 그쵸. 일본은 이제 임진왜란 때 그렇게 깨지고 나서 어쩌면 그 나나기 발달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갖춰 나갔을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자, 13번. 밑줄친 나라에 대한 설명. 11세기에 티베트 계통의 유목민족이 세웠고 독자적인 연호와 문자상의 불교 성사. 송과는 오랫동안 전쟁했지만 맹약을 챙겨서 송에 대해 신하를 예를 취하는 대신 매년 비단, 은, 차 등의 막대한 세폐를 받았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냐, 북송하고 거란하고 고려의 그 삼각관계. 그 시기 때 뭐냐, 서하가 자기네가 신하나라가 돼줄 테니까 뭐 비단 은차 바치고 여자도 바쳐라. 자, 정답은 1번이에요. 몽골 태무진 군대의 침략을 받아요. 물론 태무진 그때 징기스칸으로 그 황제가 된 다음에 갔거든요. 원태조. 그래서 징기스칸이 서하를 두 번을 공격을 해요. 한 번은 이제 금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한번 맛보기로 한번 가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 같은 경우는요, 그 서역에 그 호라즘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그 갔다 온 뒤에 그 뭐냐, 서하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때는 아예 서하의 수도를 다 함락을 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그때 징기스칸은 그 사냥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죽어요. 노망났지. 그래서 오고타이가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를 멸망시키죠. 자, 서하고 고려는 교역 관계가 없고요. 어쨌든 몽골 군대 침략을 받았다는 거 정답 1번 맞아요. 참, 이 어디든 그 몽골이 손을 안 미친 데가 없죠. 자, 14번 갈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시기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 부유해진 상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남쪽으로는 일본, 북쪽으로는 중국의 영경과 통하여 몇년 동안 천하 물자를 실어다 팔아서 간혹 수백만 금의 재물을 모으기도 했어요.
한양에 많이 있고 그 다음은 개성, 평양, 안주, 의주 등이 있으니 이들 중에 의주 만상은 책문호시를 통해 큰 부를 축적했다. 자, 서울, 개성, 평양, 안주, 의주예요. 중국으로 통하는 육로죠. 지금의 약간 경의선 라인. 그래서 보면요. 자, 중국의 연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중국 연경이라고 쓰는 그 뭐냐 시대는 고려 이제 원나라 때가 연경이었거든요. 그 원나라 수도가. 그러니까 북경을 그때는 연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것 같은데 14번의 정답 3번이네. 14번에 3번 공행을 통해서 유럽 상인과 교역 교역했나? 이때 마르코폴로는 그 앞시대인데. 자, 15번 갈게요. 허나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제1조 조선은 자조국이며 일본국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4조 조선국은 부산 외에 두 곳의 항구를 더 개항하고 일본이 와서 통상하도록 허가한다. 제2조 청국은 요동반도 및 타이완 뭐 핑후 열도를 일본국이 할애한다. 청국은 일본군의 은 2억 냥의 배상금을 지불한다. 자, 간은요 강화도 조약이겠죠. 그리고 나는 그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이런 시모노세키가 아, 죄송하고요. 자, 가번 운요호 사건 그리고 개항장에서의 영사재판권. 그리고 나 청일전쟁 결과. 근데 5번 이거 함정이다. 나 양문동이 전개된 배경이 된게 아니고 일단은 정답은 4번이에요. 그 청일전쟁은요 물론 나름 그 아편전쟁이 끝난 다음에 양문운동을 쭉 해요. 청나라의 양문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기껏 그렇게 했는데 청일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이거 5번은요 선택지에서 이번에 이 문제의 정답을 대지는 않아요. 왜냐면 분명히 이 뭐냐 강화도 조약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에는요 조선이 자주권을 가진 국가임이 명시는 돼 있으나 이게 이 의미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분명 우리를 자주권이 가진 국가임을 왜 일본이 명시해? 자, 그러니까 그전까지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사대 관계를 맺었어. 사대 관계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인 국가임을 밝혀. 근데 왜 그거 우리가 밝혀야지? 왜 일본이 밝히죠? 그리고 이후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내가 조선의 국모인이라 아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고 말죠. 자, 그럼 여기서 영상을 잠깐 끊고 조금 있다가 16번 문제